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부드럽고 이제 강렬하지 않고 이제 되게 잠 잘 오는 음악 추구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갓 오브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우주신이라는 뜻인데 딱 보면 약간 좀 그런 기운이 오지 않나요? 우주의 기운. 딱 노래 들어보면은 네, 형이 멘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혼나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좀 조금 조용한 노래 했으니까 이제 한참 시끄러운 음악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댓글을 읽어서 그걸 영감을 받았어요. 자, 오 여자 연예인 기사에 누구야 넌 내 신부감 후보 탈락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봤습니다. 넌 내 신부감 후보 탈락이다.
남성은 평등하니까.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든다 해야죠, 그죠?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애완들을 좀 풀어본 곡입니다. 비정기 제노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곡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 그 SNS 홍보 좀 할게요. 자,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한글로 갓 오브 유니버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밴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생 밴드니까 좀 팔로우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 끝나기 직전에 저희 멤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드럼 김주영, 베이스의 정민규, 그리고 보컬 기타의 양동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자, 안녕이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자, 반가웠을 때 하는 안녕이 있을 테고, 헤어질 때 혹은 완전히 관계가 청산될 때 하는 안녕이 있을 테고요. 자, 안녕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이 노래 지금의 안녕이 좋은 안녕이 될지 나쁜 안녕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좋은 기억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기억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실지 길 바라며 꼭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유니버스에서.